노인을 위한 스마트 도어락은 평소 조부모가 도어락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관찰을 통한 공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어락 번호가 너무 작아 누르기가 불편하고 초인종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핵심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변호는 누르기가 편하게, 초인종 소리는 들을 수 있게 하여 노인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개발에 앞서 현재 도어락 수준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버튼형과 터치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패턴 인식, 보조키, 지문 인식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도어락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스마트 도어락을 노인의 편의와 안전에 맞추어 재개발하기로 결정하였고, 센서 베이스드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인터페이스, 그리고 제스처 및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1차 프로토타입인 손안의 인터폰입니다. 손안의 인터폰은 휴대성을 지녀 외부인이 종을 울렸을 경우 화면 및 음성으로 외부인과 소통이 가능하고 버튼을 통해 현관문을 열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의 노인이 느끼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 및 동료 피드백 결과 노인이 실제로 필요한 기능인지 인터뷰가 더 필요하였고요. 목걸이 착용이 오히려 노인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다는 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2차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차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은 먼저 종각에 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종각에서 어르신 분들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버튼이 너무 작아서 여러 개가 눌리는 경우도 있고 또 버튼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걸로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출해낸 결론이 인터폰이 아닌 도어락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르소나 기법을 통해서 이제 김필선 할머니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불편을 느낄지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발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어락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했는데요. 기존 도어락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웨어러블 키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전자팔찌 혹은 핸드폰 등을 활용해서 웨어러블 키를 활용하고 있었고, 또 버튼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위해서 45도로 기울어진 도어락을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낸 것이 편하게 밀수 있는 문과 손잡이에 높낮이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생각을 해봐서 저희가 최종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발 결과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도어락의 큰 번호판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어락의 번호판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그 도어락을 통해서 손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인식 기능을 통해서 내가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문을 열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다음에 45도로 손잡이를 기울게 해서 눈에 편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많이 작으신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키큰 어르신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수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밀어서 문을 열수 있는 손쉽게 문을 열수 있는 방식으로 문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능으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투스 키가 있는데요. 바로 팔찌 형태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이것만 끼고 있으면 바로바로 문을 열수 있고 또 안에서도 누군가 인터폰을 눌렀을 때이 팔찌를 통해서 외부인이 들어왔는지 혹은 누가 인터폰을 눌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게 과연 사람들이 이런 키패드를 보고 이걸 문고리로 착각 혹은 인지할 수 있을지라는 것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팔찌 착용이 어르신분들에게 불편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정도,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차
프로토타입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 제작 방법은 역시나 인터뷰와 실험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렇게 개발 과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3차 프로토타입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먼저 2차 프로토타입에서 너무 많았던 기능들을 좀더 간추리고 꼭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높낮이가 되도록 굳이 수동으로 옮길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인식이 되는 키 같은 경우는 굳이 팔찌를 끼고 다니지 않더라도 스티커로 뭐 옷이나 아니면 핸드폰, 차키 등에 부착해 놓으면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문 같은 경우는 손잡이 사용하면 불편함이 없다는 인식이 많아서 그 기능을 삭제하였고, 대신에 어르신들이 이제 출입을 할때 자동적으로 내가 언제 출입을 했고 나갔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노인들이 장기간으로 출입이 없거나 할때 외부인 혹은 그의 자식들이 아, 제대로 부모님들이 계신가 혹은 안전상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노인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간혹 이제 노인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인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노인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게 된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능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 번째 프로토타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할머니께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요. 할머니께서 스마트 스티커 키를 휴대폰 뒤에 부착하셨을 경우 이렇게 갖다 대시면 문이 열립니다. 만약에 할머니께서 키를 갖고 계시지 않을 경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도어락 번호판이 뜹니다. 그럼 이렇게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희 스마트 도어락의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선 상단 가운데 보이시는 게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누군가가 문에 접근하는 것을 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스피커와 마이크는 안에 있는 인터폰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검은색 부분은 전부 터치스크린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 기록 공유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할머니께서 외출하실 경우 할머니가 소지하신 키가 인식되어 자동으로 외출 기록이 찍히고요. 또 할머니께서 출입하실 때에는 키를 도어락에 갖다 대실 때 출입 기록이 찍히게 됩니다. 출입 기록은 이렇게 외출과 출입을 날짜, 시간별로 기록하게 되어서 며칠 동안 노인분께서 외출을 하지 않으실 때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로 전송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스마트 도어락 개발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